요거에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명함에 요 카페가 카페였던 네이버.com/하고 KET21 이렇게 돼 있는데 아마도 선생님들께서 오늘 저하고 만나는 두 시간보다 평생 가장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카페예요. 여기 가셔서 카페에다 휴대폰에서 카페에다 네이버.com/하고 KET21 하고 가셔서 제가 퀴즈를 내는데 퀴즈가 뭐냐면 여기에 가서 선생님들께서 학급 운영 또는 생활지도 하다가 막히는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그런데 검색을 했는데 검색이 안 되는 걸 찾으시는 거예요. 검색되는 걸 찾는 게 아니라 검색이 안 되는 걸 검색어로 해서 안 되면 제가 상품을 드립니다. 이렇게 한번 찾아보시고 상품은 여기 지금 제가 이렇게 여기 안경을 제가 상품으로 드릴 거예요. 그렇죠? 안경. 뭐 안경을 뭐에 쓰라고 주냐? 이 안경의 힘을 보여드릴게요. 애들에게 수업할 때 이정아이들 관계되는 가속이라는 건데 얘네들이 페이스북 라이브를 하다 보니까 선생님 저 모자이크 처리 좀 해주세요. 그래서 모자이크 처리 그거 어떻게 시간을 들여 할 수가 없는 거라. 그래서 그냥 이게 때 마침 이때 복면가왕이 TV에서 인기를 끌 때였어. 그래서 완구점에 갔더니 이런 파티 안경이 수십 개인 거야. 그래서 사다 놓고 뒤에다 둥 들어놓고 니네들 골라서 해라. 네, 그랬더니 여기서 이제 이 수업이 대박이 났어요. 라이브 수업, 그 다음에 이렇게 문법을 녹아 발음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자 찾으셨나요? 검색했더니 네. 네. 근데 이 안경을 상품으로 주면 저도 좋고 이렇게 역할을 하게 되면 애들이 달라집니다. 태도가 없는 거 네이버 카페에서 KET21에 없는 자료를 찾아보셔라. 근데 어느 선생님이 그러셔 ADHD를 찾으시더니 깜짝 놀라셔. ADHD 관련된 자료는 50개가 넘을 거예요. 지금 전국적으로 ADHD가 심해서 진짜 아시죠? 지금 이번에 왕의 DHD를 가진 아이다 그 얘기. 그 얘기가 알고 보니 ADHD 상담 기관에서 준 자료라는 거예요. 그 아빠가 만든 말이 아니다. 그러니까 ADHD가 전국적으로 이렇게 어려워. ADHD는 뭐 어린 거 없습니다. 없는 거 없지. 있는 거 찾는 거예요? 없는 거 찾는 거예요? 제가 일탈 첫눈이 딱 벌써 두 개가 뜨는 거예요. 일탈 두 개가 계속 지금 네. 저희 오늘 반가워하는데 바리스타가 내드니 오우 멋있다. 그만큼 자신 있으신 안 나오는 거 없다. 안 나오는 거 없다. 없다. 안 나오는 게 없다. 네. 없다. 근데 그 제 이걸 제일 많이 찾은
선생님들이 소년원 선생님들이 소년원 선생님들은 옳지 않나요? 단식. 네, 단식. 애들이 자기 욕구 조건을 관찰하기 위해서 단식을 한다. 그러니까 아 레벨이 다르다. 검색하는 레벨이 다르구나. 역시. 네. 네, 극단적인 애들을 자 일단 파티 한 경우 다 드리고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